사랑하는 우리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승노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에 가고 2024년 갑진년 청룡회가 우리에게 힘차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연초에 했던 여러가지 다짐,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목표, 또한 열심히 이렇게 했지만은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많은 아쉬움이 저에게는 이렇게 기억에 남네요. 저 역시 올 한해 토끼처럼 열심히 뛰면서 여기저기 현장에서 뵙고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더 많은 곳도 이렇게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이렇게 났습니다. 구청장을 하면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저에게 비롯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때론 많은 부담과 책임이 많이 커지게 되네요. 그래서 더 분주히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모든 주민들에게 정말 만족감을 이렇게 안겨드리지 못해서 조금 죄송한 생각도 더러 많이 드네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현장으로 여러분 곁으로 이렇게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순간들마다 현장에서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켜준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들을 만나 나아갈 방향과 힘을 저에게는 얻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우리 성북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이렇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처럼 훨훨 이렇게 나르면서 원하는 일 모두 다 이렇게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여러분 간에 따뜻한 편안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